밤 12시 벨이 울립니다. 급히 뛰어나가는 조태승 목사. 누군가가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넣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애. 잠옷에 둘둘 말려 들어온 아기. 탯줄도 길게 늘어진 상태입니다. 목사가 조심스럽게 탯줄을 정리합니다. 열 달 동안 엄마와 연결됐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렵게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없을 생각이 진짜 없을 짓이라 생각해도 안 했어.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이별해야 하는 아기. 아프지 않고 여긴 무사히 들어와 줘서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상자. 베이비 박스 60일의 기록입니다. 가파른 언덕길 위 작은 교회. 여기에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는 공간입니다. 교회 안엔 적을 땐 7명, 많을 땐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2009년 베이비 박스가 생긴 이후 6년간 900명이 넘는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미혼모들이 한 연간 한 250명의 그 아기 엄마들이 이제 이 베이비 박스를 찾고 있고요. 교회엔 제법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장애가 심각해 버려진 아이들. 다른 보육시설에 가기가 힘들어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었어. 밥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상상도 못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재활치료나 발달치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애가 많이 성장한 것 보니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벨이 울립니다. 베이비 박스의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기 포대기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힌 쪽지가 답니다. 베이비 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포대기와 배냇저고리 등이 훗날 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 생명인데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출산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일단 낙태하지 않은 거 잘하셨다. 아기라는 편지를 쓰셔야 되는데 왜 편지를 쓰시냐고 하냐면 아기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보육원 앞에라도 놓고 올까. 그래서 계속 친구랑 알아봤어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친구가 거기 이런 데가 있다더라. 이렇게 들어온 아기는 체온과 맥박을 확인한 후 목욕을 시킵니다. 아기 몸에 붙어 있는 태지와 양수를 닦아냅니다. 손이 아파 끝났는데. 신생아들은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재빨리 씻기고 닦아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자지러지게 울던 아기는 이제야 진정이 됐습니다. 베이비 박스엔 이틀에 한 번꼴로 아기가 들어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길거리에 버려질 수 있었던 아기들입니다. 태반도 정리하지 못하고 하혈을 하면서 들어오는 산모도 있습니다. 애 엄마도 뭐 범벅이 돼 있고 범벅이 돼 있고 하혈을 하는 상태였고 앉아 있는데도 피가 나는 상태였고 너무 정신 없으니까 아픈 것도 결을 못 느껴요 본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앳된 여학생이 베이비 박스를 찾았습니다. 왔네. 이놈이 그냥 이제 왔어. 양이 늘어서 많이 먹는데 속이 부대. 16살 중학교 3학년 나이인 지혜 씨. 일주일 전 새벽 5시에 탯줄도 정리되지 않은 현민이를 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진짜 잘 생겼다. 진짜 이게 싫어했는데. 엄마와 단둘이 사는 지혜 씨는 엄마가 일을 나간 새벽에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오, 지금 저 할머니한테 가는 거지? 네. 그래 잘 다녀와. 지혜 씨는 아기를 낳은 이 상황이 무섭기만 합니다. 이걸 엄마한테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아기가 추워서 떴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 잘못되면 그것도 무서워서 일단은 베이비 박스를 바로 간 거. 베이비 박스에 들어오는 아기 엄마의 60%는 10대 청소년입니다. 민호 씨와 은지 씨도 19살입니다. 들었어요. 그 학교는 왜 그만두게 됐어요? 애기 가진 거 알고 나서 애 이제 교복을 입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와 사는데 할머니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것 같아서 입양을 보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기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포기가 안 되니까 애기를 맡기는 걸로 일을. 경제력이 없는 10대 부모의 현실. 연우를 베이비 박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우를 두고 돌아서는 길. 엄마 은지 씨는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집 보증금 500만 원만 모으면 연우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을 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네. 뭐 잠도 별로 못 잤어요. 한 두 시간 넘어. 아 목사님한테 너무 혼났어요. 더 몸조리 해야 되는데 뭐. 밖에서 그러고 돌아다니면.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가출한 은지 씨. 그게 있어요? 출산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베이비 박스 애기 데려다서 그때부터 쭉 밖에 있었어요. 일주일 됐다, 일주일.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어서 신경 안 써요. 이거 애기 낳고 가도
이렇게 나왔고. 은지 씨가 보물이라며 짐을 꺼내 보여줍니다. 여기 팔찌랑 태어나서 찾던 팔찌랑 탯줄. 10대인 이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딸 연우만큼은 꼭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소 부모 없는 불행만 주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잘 곳도 없는 현실. 두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5월의 밤거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촬영 열흘째. 베이비박스에 새로운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모텔 가운에 쌓인 채 들어온 아기는 엄마가 혼자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모텔에 왔구나. 모텔에 왔어. 기저귀도 속삭에도 한 장 없이 태변으로 범벅된 아기. 저체온증으로 하루만 더 방치됐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봉사자들의 응급처치로 위급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유난히 작아 보이는 아기. 2.1이요. 아기는 출생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태어난 미숙아입니다. 애가 너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빠지잖아. 그러니까 지도 힘이 없는 것 같아. 상황이 지금 애매한 게 응급실로 가게 되면 그 기아 처리가 돼요. 완전히 이제 그 저희 손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엄마가 또 그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버텨보고. 사흘간 굶다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젖꼭지를 문 아기. 봉사자들은 밤새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이날 베이비박스의 밤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이곳의 아기들은 한 명이 울면 꼭 따라옵니다.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신생아들은 두세 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하니 1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3교대로 아기를 돌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울었어. 속상해서 많이 울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신생아들도 들어오지만 좀 큰 애들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아기는 밤새 엄마를 찾아요. 근데 그러면 같이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봉사자들이 사랑으로 아기 곁을 지키지만 엄마의 손길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자꾸 안으려고 하니까 안기려고 하니까 수유 쿠션인데 그 팔에 안기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손이 모자랄 때, 밤새 때, 뭐 이럴 때 가끔 써요.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나 홀로 세상에 남겨졌던 아기들. 이곳에서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집니다.
급하게 달려나가는 조태승 목사. 이번엔 아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쌀을 베이비박스에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예. 아, 예, 직진 마세요. 왜 쌀을. 아니, 아니요. 네.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아니요. 자기의 선행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붙잡으니까 이분도 굉장히 당황하셨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좀 하자고 했더니 쌀 그러더라고요. 베이비박스는 100% 후원기금으로 운영됩니다. 한 달 쓰는 분유가 50통, 기저귀가 3,000개나 되다 보니 후원자들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이가 지긋한 봉사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의 직원 조정화 씨입니다. 정화 씨 곁을 맴도는 이 귀여운 아이는 딸 가온입니다. 우리 정화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얼굴이 붓도록 엄청 많이 울었고 아기는 아주 평온하게 잘 자고 있었어요. 우리 가온이는 그때도 순둥이라 아픈 애 옆에 놓고 엄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따로 이제 고아원으로 가면은 불쌍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을 때 딱 그 말 듣고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가은이가 불쌍하다고 생각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때가 탔죠. 진짜 엄마가 아니면은 얘도 사랑을 못 받겠구나. 가온이는 학문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장애가 있던 아기를 데리고 이곳을 찾았던 정화 씨. 조 목사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가온이를 키우며 엄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6살 엄마 지혜 씨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학교 친구와 함께입니다. 얼굴인데 손가락보다 작아. 영락 없는 10대 아이들입니다. 너무 잘 생겼는데? 우와, 진짜 잘 생겼다. 이모 왔어요. 지난주 어렵게 엄마에게 아기 얘기를 처음 꺼냈다는 지혜 씨. 저는 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키운다고 해도 엄마가 이렇게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엄마는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지혜 씨는 오늘따라 현민이의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아기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도. 뙤약볕에 아기가 얼마나 있었을지 화가 난 목사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보세요? 아이 엄마의 전화입니다. 왜 그 아이를 거기다 바닥에다 놓고 가면 어떻게 해? 지금 아기 엄마 어디 있어요? 어?
한참 됐다고? 목사는 황급히 엄마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아이 엄마는 10분 전에 아기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급히 아이 엄마를 찾으러 나섭니다. 글쎄, 도망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 거죠. 엄마와 아기의 마지막 끈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쪽지라도 남기고 가는데 내가 그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뜨거운 여름날 바닥에 버려졌던 아기. 다행히 무사합니다. 어, 됐네. 아, 핀을 꽂았구나. 그걸로 해놨구나. 아이고. 급히 찔러 넣은 머리핀이 유일한 엄마의 흔적입니다. 아기의 탯줄은 전혀 말라있지 않습니다. 응, 그때보다 부풀 너무 많이 부풀어 있어서. 태어난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아기입니다. 미안. 괜찮아. 이 아기는 탯줄이 마를 틈도 없이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눈도 뜨질 못하는 이 작고 여린 생명. 아기가 처음 볼 세상은 베이비박스입니다. 엄마 젖 한번 물지 못한 아기는 홀로 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을 보면 아, 여기가 없었으면 얘 정말 잘못됐겠구나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저희도 안도가 되거든요. 큰일 날 뻔했구나. 거리를 전전하던 은지 씨와 민호 씨가 베이비 박스를 찾아왔습니다. 또 갈아입었네. 2주일 만에 만난 딸, 연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더니 연우는 몰라보게 컸습니다. 이젠 제법 엄마와 눈도 맞출 줄 압니다. 은지 씨는 조 목사의 도움으로 베이비 박스에서 지내며 연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출생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아, 솔직히 두렵죠, 저도. 뭐 어떻게 하나 그 밑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이 제일 컸어요. 아,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엄마와 함께하는 첫날 밤. 이렇게 까죠. 연우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진짜 이쁘죠. 하지만 엄마 은지 씨는 생각이 많습니다. 연우의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부속들도 당연히 무서워하죠. 부모님이 알까 봐. 근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낳고 나서 더 무섭네요. 걱정은 중이에요. 근데 저한테 걱정 안 하는 척 하고 있어요. 베이비 박스. 이곳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기들이 옵니다. 아기의 출산 사실을 알리기가 두려운 엄마들. 베이비 박스의 아기들은 세상에 숨겨진 채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재경 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준수가 베이비박스에 머물렀던 한 달.
재경 씨는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않고 준수를 출생신고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한 개인 것 같아요. 방법이 없던가요? 키울 수 있는? 그쵸, 지금은. 우선은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베이비박스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일이면 준수는 아동보육시설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재경 씨가 준수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동보육시설로 가는 아기는 유전자 검사를 받습니다. 불편해. 미안해. 다 울었어. 만약에 부모가 다시 아기를 찾을 때 유전자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엄마는 아기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경 씨가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봅니다. 남은 짧은 시간이 남아 아기의 체취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엄마. 재경 씨가 떠난 후 밤새 엄마 품에 있었던 준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영아 유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거 나오게. 조금 얼굴. 경찰이 사진을 찍는 순간 이제야 아기는 공식적으로 태어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그냥 좀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간 거 건강하게 잘 어디서든 컸으면 좋겠죠. 엄마가 아닌 낯선이의 품에 안겨 베이비박스를 떠나는 준수.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는 관악구청에서 유기아동으로 신고됩니다. 아기는 아동복지센터에 잠시 머뭅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마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아기들은 전국의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집니다. 동생이 왔네. 지윤아, 애기 봐봐. 애기. 엄마 품을 떠난 아기가 처음 만나는 세상.
죄 없이 태어난 어린 생명들은 삶의 무게를 혼자서 버텨내야 합니다. 버려지는 아기에게도 떠나는 엄마에게도 베이비박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요람입니다. 영화 관련돼서 베이비박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년 전 이곳에서 베이비박스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종락 목사. 그렇지. 집 앞에서 생선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베이비박스는 길가에 버려진 어린 생명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군요. 그 아이들 막 이렇게 하해를 하면서 막 아이를 막 데리고 오면서 탯줄, 태반 막 이런까지 막 다 들어와서 하해를 하면서 아이를 놓고 폭주장거나 와서 쓰러진 아이들 보면 아. 참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이면을 담은 베이비박스. 이곳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이제 베이비박스까지 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 직원들을 막 이렇게 밤낮 3개대로 돌아가면서 참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영화 개봉 이후 베이비박스엔 외국인 후원이 늘었습니다. 폭 45cm의 작은 상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운 겁니다. We want to do something, but what and how can we do it? So we're just honored to be here and to see the wonderful people that. 외국인 봉사자들도 늘었습니다. 외국인 봉사자들은 개인이 홀로 아기를 책임져야 하는 한국 미혼부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It's becoming more, not more common, but schools are building systems to help the single moms. So when a mom has a baby, there's actually teachers that go and do, go and teach them in their homes. Okay. It's called homebound. Oh. And so the moms can. If they choose to do that, they have the schools are responsible to give them resources to keep learning. 늦은 밤 혼자 베이비 박스를 찾아온 16살 엄마 지혜 씨. 두리번거리며 아들 현민이를 찾습니다. 2주 만에 만난 현민이는 부쩍 자랐습니다. 네, 살 엄청 쪘어요. 어디가? 다. 머리가 커진 거. 어떨 때 기억 많이 나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눈 뜨고. 이렇게 예쁜 현민이의 모습을 엄마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본다면 엄마의 마음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딸을 혼자 키워낸 지혜 씨의 어머니는 현민이를 반대합니다. 난 너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도 나왔으면 좋겠고 엄마는 막 그러신만 얘기하는데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민하던 지혜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엄마 도움도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말하고 데리고 올렸는데 이제는 그냥 데리고 올려요. 엄마 없는 사이에 제가 아기 데리고 집에서 키우고 있으면 엄마가 일단 아기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도 바뀔 것 같고. 지혜 씨는 다음 주에 현민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19살 엄마 은지 씨. 거리를 전전하다 연우를 키우려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지 2주째입니다. 그 사이에 연우는 엄마 품에 길들여졌습니다. 연우와 살 집에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은지 씨.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본다고 해서. 몇 살이에요? 저 19살이에요. 학교 안 나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미혼모인 은지 씨. 그녀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고 보고 왔는데. 저 19살이에요. 19살? 지금? 근데 이거 애 낳았다고? 네. 사람들의 편견은 예상했습니다. 네. 저 아무거나 시켜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은지 씨와 민호 씨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민 끝에 연우의 출생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두 사람은 연우의 정식 부모가 됐습니다. 좋은 엄마가 돼야죠. 열심히 살게요. 같이. 진짜 열심히 살게요. 남들 못지않게 살 거예요. 그 집도 구해서 애기 잘 가르치고 할 거예요. 베이비박스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3주 동안 머물렀던 진성이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진성이에게 줄 선물을 잔뜩 챙깁니다. 정말 다르죠. 딴 애들은 주로 이렇게 시설로 가고 미래가 좀 알 수 없고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다시 엄마가 할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 돼가지고 같이 가니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유진 씨는 진성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긴 3주 동안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렵게 진성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없이 키워야 되니까 좀 나쁘게 보진 않을까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열심히 남들 손가락질 안 받게 잘 키우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 상담 끝에 친부모가 다시 기르는 아이는 15%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니다. 베이비 박스가 있어 진성이는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키우겠다고 결정한 엄마들에게 베이비 박스는 매달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유, 기저귀, 아기옷, 공갈 젖꼭지까지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엄마들에게 보냅니다. 저희들이 최장 2년 반에서 3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와드리고 있는 과정은 50가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가온 엄마 정화 씨도 바쁩니다.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가온이가 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받는 수술입니다. 항문 수술이 잘 끝나면 더 이상 배변 주머니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흐르고. 그동안 두 번의 수술을 가족 한 명 없이 정화 씨 혼자 오롯이 버텨왔습니다. 장애아여서 포기할까 생각했던 가온이. 그러나 이제 가온이는 정화 씨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되려 아픈 아기에게서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배웁니다. 메이박스에서 집을 살면서 가운데도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만약에 집을 구해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죠. 막막하고. 베이비박스에서 나가야 될 10월. 홀로 서기를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엄마가 데려갔던 진성이를 일주일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진성이는 그 사이 많이 아팠지만 엄마는 병원에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싱글맘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지원 혜택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막상 병원 빌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진짜 그냥 도망가버리고 싶다. 뭐 그런 도망가버리고 싶다. 월 20만 원의 단칸방에 사는 유진 씨. 진성이를 키우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싱글맘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안정된 일자리도 없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은 오롯이 엄마 혼자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차라리 병을 보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아프지만 괜히 내가 괜히 그 위에 있다가 괜히 목사님한테 하고 잘 있었는데 괜히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아기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16살 엄마 지혜 씨로부터 일주일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입양도 못 가요. 그러니까요. 좀 늦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뒤로. 그래서 혹시 핸드폰을 갖고 계실까 해서 애타는 마음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문자를 부모님께 한번 남겨갔고요.
지난 5월 집 화장실에서 현민이를 낳고 베이비박스에 데려왔던 지혜 씨. 매주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봤고 마지막에는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 시설로 가는 얘기가 이제 오고 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냥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상해요. 그리고 아이들 봄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엄마가 왔을 때의 그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은 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지혜 씨가 연락을 해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조목사와 봉사자들은 초조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현민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엄마, 할머니 찾으러 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즐겁게 예쁜데. 찾으러 오세요. 기다릴게요. 기다릴 거예요. 다음 날 조 목사는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노력했던 16살 엄마 지혜 씨.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또 한 명의 엄마가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3개월씩 막 이렇게 있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가는 거 보면 속상하고 또 엄마한테 간다고 했다가 못 가는 것도 속상하고 지금도 끙끙거리고 밥 달라고 할 텐데 돼지가 밥 달라고 계속 끙끙거릴 텐데 아무도 돌보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어떡해 없잖아. 어떡해. 저쪽에까지 세트로 깔맞춤 해가지고 여기 부서가지고 그런지 이름도 잘 안 지워지네요. 올해 이름이 써있어가지고 미니에 대한 기억도 지우기 쉽지 않겠지. 실제로 이것이 그 10대 미혼모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라건대 모든 지금 이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10대 미혼모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여건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뭐 대다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미혼모가 아이를 기르고 싶어도 또 실제로 기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이를 결국은 포기하는 거리를 전전하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와 지내고 있는 연우와 엄마 은지 씨. 그런데 오늘은 은지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지 씨는 혼자서 짐을 쌉니다. 다 싸웠었거든요. 근데 시키려고 싸우고 있어요. 어? 입양 보내면 거기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빠진다고 보내려고. 남자친구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말에 심란해진 은지 씨.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워볼 요량으로 무턱대고 할머니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임신해서 가출한 지 6개월 만에 은지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네,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미리 전화하고 가면 다 누가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은지 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이비박스의 벨이 또다시 울립니다. 18살 아기 엄마는 차마 아기를 버릴 수 없어 동해에서부터 고속버스를 타고 난곡동까지 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또 한 명의 아기가 세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은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또 미안해. 은별이 너를 책임지지 못하는 못난 엄마 평생 원망해도 좋아. 우리 은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효녀였고 엄마가 사랑 듬뿍 주려고 노력했어. 꼭 은별이라는 이름으렇 살아주렴.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 은별이 잊지 않고 있을게. 아기를 숨기고 싶은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오늘도 베이비박스엔 아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